전남 홍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화재가 나 선원 14명은 구조됐지만 3명은 숨졌습니다. 중국어선은 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이진석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중국어선. 해경이 긴급 진화에 나서고 선원들을 구출합니다. 선원 및 단속 요원들 넘버원, 넘버투 단정.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전남 신안 홍도 앞바다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120톤급 중국어선의 조타실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중국 선원 17명 가운데 14명은 구조됐지만 3명은 숨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중국 어선을 상대로 우리측 이의지 조업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이 달아나기 시작하자 해경은 섬광포금탄 3발을 쏘며 추격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에서 불이 난 겁니다. 해경은 구조한 선원들을 상대로 도주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원의 사망으로 한중 양국의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소지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진석입니다.